이번 시간에는 완충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pH의 변화를 적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용액을 말하는데, 완충 용액의 pH는 어, pKa 더하기 log 3분의 염기가 되겠습니다. 이 식은 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충치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PH1 단위를 변화시키는데 소요되는 그러니까 필요한 산 또는 염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정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pH1 단위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산 또는 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PKA, 이를 언급했는데, pKa라는 것은 50%가 전리되어서 산과 염의 비율이 1대1인 이러한 pH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pKa에서 멀어질수록 완충 능력은 감소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유효 완충 범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pKa의 상하, 1pH 단위, 안을 어, 유효 완충 범위라고 합니다. 그림 7-60. 탄산 완충계의 반응곡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탄산은 표 7-10. 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화합물, 즉, 몸 안에 많이 들어있는 이런 화합물의 pKa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에 이제 카본산이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이것이 이제 6.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완충계의 pKa는 6 1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의완충범위는 플러스 1즉7.1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즉 다음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완충계의 종류와 그, 조, 그 완충계가 전체 완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을 절제한 개에 이제 산을 주입하게 되면 반 정도가 세포 내에서 완충이 되고 20%가 혈액에서 완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대략 30% 정도 될 텐데, 이 비중이 이제 혈관 외의, 세포 외에게서 완충이 된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혈액 완충 시스템은 단지 20%만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 있습니다. 이제 신장이 제거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완충계를 몸 전체의 완충 능력을 대표하는 그런 만충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제이 설명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신순환하기 때문에 간질액이나 세포 내액의 pH 조절 작용을 돕고 또 어느 특정 부위에서만 pH 변동이 일어나는, 일어나게 하지 않고 그 어떤 부위에서 pH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pH 변화를 전신순환시키는 놈으로 인해서, 그 희석을 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혈액 완충계가 우리 몸을 대표하는, 우리 몸의 완충 능력을 대표하는 완, 완충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림 7-62를 보면은 혈액 완충계 안에 있는 여러 완충계 시스템이, 이제 완충 시스템이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크게 탄산 완충계와 비탄산 완충계로, 어 나눌 수 있게,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탄산이 53%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를 탄산 완충계가 담담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되고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된 탄산 완충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완충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수치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물 1리터에 염산 10mm큐밸런트 1루루마루짜리 염산을 10ml 주입하면은 이것은 10mm큐밸런트가 되겠죠 이때 pH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수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물은 pH가 7.0인데 10mEq는 10의 마이너스 2승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pH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7이 2로 바뀌었으니까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어, 10의 5승배가 증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만배 증가됐다는 하 것이 어, 계산 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순수한 물이 아니라 탄산완충계가 있는 완충 용액에 만약에 이러한 염산을 투여했을 때 어떠한 pH가 변하는가, 그러니까 pH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 폐색계를 이용했는데 이 폐색계라는 것은 이 완충 용액이 외부 환경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즉, 어떤 외부 환경과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A에 제시된 것처럼 어떠한 주머니에 이 완충 용액을 가득 채우고 구멍을 완전히 막았죠. 이 상태의 완충 용액에 같은 염산 1 0 m 리키밸런트를 투여했을 때 pH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계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 근데 여기에 사용된 완충 용액은 우리 몸의 완충 용액과 이제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탄산 이온과 탄산의 비가 20대 1이고 구체적인 수치는 중탄산 이온은 2 4 m 리키밸런트 그다음에 탄산은 1.2 미리 킬밸런트 이러한 조성으로 만들어진 완충 용액, 이때 이 완충 용액의 pH는 이제 7.4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염산 10 미리 킬밸런트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염산의 수소 이온이 이 중탄산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면 결국 탄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증탄산 이온은 1 0 m 리킬로런트만큼 감소가 되고 탄산은 1 0 m 리킬로런트만큼 증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것은 다른 외부,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일절 어떤 교환 물질 교환 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 안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비율이 바이카본에서는 24에서 14로 줄어들게 되고 어, 탄산은 1.2에서 11.2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비율은, 비율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6.1 플러스 로고 어 14퍼11.2 이걸 계산을 하면은 6.10 더하기 0.1이 된다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합치면은 6.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완충 용의 pH는 7.4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소 이온의 농도는 40 나노이퀴발런트예요. 그런데 6.2일 때, 그러니까 pH가 6.2일 때 수소 이온 농도는 631 나노이퀴발런트가 됩니다. 그러면 40 나노이퀴발런트가 631 나노이퀴발런트로 증가되 됐으니까 이배율이 어떻게 되냐면 16배가 됩니다. 즉 우리 몸과 같은 완충, 탄산 완충 시스템에다가 이 염산을, 같은 용량을 주입했을 때, 순수한 물일 경우는 10만 배나 증가됐지만, 여기서는 16배만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배고 pH가 6 2니까 물론 이제 순수한 물에 비해서는 완충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이걸로서는 좀 다소 부족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pH는 7.4로 유지되어야 하니까 거기서는 상당히 벗어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폐쇄계가 아니라 개방계에서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이 3번에서 이제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폐쇄계가 아닌 개방계는 어떤 상태냐? 지금 오른쪽에 있는 B 그림에 나와 있죠.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A와 다른 특징은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가스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그러니까 40mmHg가 되는 이런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이제 40이고 이때 용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0.0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액의 탄산의 농,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40 곱하기 0 0 3에서1.2 미리키밸런트가 되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 오픈 시스템에서. 개방계에서는 어,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40mlHg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탄산의 농도는 변함없이 1 2 m 리퀴트가 유지된다. 하는 것이 이제 개방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1 0 m 리밀런트에 염산을 주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이때 바이카보네이스의 농도는 중탄산 이후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제 염산과 결합, 결합을 하면서 얘가 사라 제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탄산의 농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40mm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 이 용액에 탄산, 녹아있는 탄산은, 어, 그대로 유지가 된다. 1.2mm 규발로 유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비율, 아, 이 그림에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죠. 이 슬라이드에. 4 0 m m h 의 지지도 용해도 계수0 0 3곱하면1 2 m 리키바이트가 된다. 설명이 되어 있고 이때 pH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6.1 플러스 아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어, 이 심, 중탄산 이온은 원래 2 3밀리키밸런트였지만 수소 이온이 1 0미로1 10 0리키밸런트가 들어오니까 그 양만큼 바이카보네이트가 줄어들죠. 그래서 1 4 m 리큐밸런트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14대 1.2가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은 어 7.1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41대 40나누기밸런트인데 지금, 지금 만들어서 넣은 이 완충계는 이제 pH가 7.4입니다. 이 비, 비율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7.17로 바뀌었다, pH가. 그러면은 68 나누이퀴밸런트 맞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일 경우 10만 배가 증가되는데, 그 불과 1.7배 증가하는 수준에서 멈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10만 배가 1.7배. 또, 폐색에는 16배인데, 여기는, 어, 개방계에서는 1.7배만 증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탄산완충계가 정말 효율적인 완충계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앞에서 설명한 탄산완충계에 추가적으로 비탄산완충계가 첨가되었을 때 완충작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비탄산 완충계에는 헤모글로빈, 혈장단백질, 인산 등이 있으며 이세 개를 다 아울러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버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결합된 산을 의미할 때 H 버프로 나타내고 수소이온이 분리되어 있는 염기를 나타낼 땐 버프 마이너스로 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혈액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게 완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의 경우는 어, 체내 정상 pH인 7.4에서 어, 수소이온이 하나가 결합된 형태와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Ka가 6.8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좋은 완충계이지만 혈액 완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하고 탄산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완충 pH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완충 시스템을 갖고 있죠. 즉,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얻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인산의 경우는, 오로지 pH에 따라 수소이온이 탈부착하는 것에 의존해서만 pH, 를 완충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어 인산이 주딘 버퍼가 되지 않고 탄산완충계가 주딘 완충계로 작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비탄산 완충계는 어떤 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주로 급성 호흡성 장애로 인해 급격한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산 완충계 외에 비탄산 완충계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분압 및 분압에 따라 중탄산 이온의 농도가 변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림 A,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 A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개방형인 완충계죠. 이때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변하게 되면은 이, 변, 이 탄산의 농도는 이분압에 비례해서 변한, 변한다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압 곱하기 용해도인데 용해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분압에 따라서 결국 탄산의 양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압이 높아지면 탄산도 높아지고 변압이, 분압이 낮아지면 탄산의 농도도 낮아지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중탄산 이온은 수소 이온 농도, 아,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와 직접적인 연결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지든 자, 낮아지든 상관없이 일정한 그러니까 24미리큐런트 값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산화탄소, 어, 이 비탄산 완충계를 포함하지 않게 되, 않았을 때, 이거, 탄산 완충계만 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 상태, 이산화탄소 분압이 40mmmHg일 때, 탄산의 농도는 1.2가 되죠. 이것은, 어, 40 곱하기 용해도0.03 하면 1.2가 나온다고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충계의, 탄산 완충계의 기본적인 농도가, 이제, 중탄산 이후는 24, 탄산은 1.2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 비율은 이제 2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pH는 7.4가 됩니다. 그리고 7.4일 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40나노 이큐밸런트가 되는데,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80mmHg로 증가됐다. 그러면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는 비탄산완충계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80mmHg로 증가되면 탄산의 농도는 80곱 0.03에서 2.4mgPa가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중탄산 이온 농도는 변화가 없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24가 되고, 탄산 농도는 2.4가 되죠. 그래서, 어, 이 분수는 10이 되는 거죠. 1 0의 로그 값을 취하면은, 그러면 2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pH는 어, 6.1 플러스 1을 해서 7.2일이 됩니다. 이때 수소 이온 농도는 80나누기퀴벨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이 pH가 7.21로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니까 상당히 위험한 수치가 되겠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탄산 완충계가 없을 때, 이런 급격한 CO2의 농도 변화가 나타나면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계산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탄산 완, 비탄산 완충계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림 B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버, 어, 비탄산 완충계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탄산 농도는 여전히 이산화탄소 분압에 비례하는 관계가 계속 나타나겠죠. 그런데 중탄산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런 포물선 형태, 아 포물 이제 이러한 형태로 변화, 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산, 탄산 완충계만 있을 때는 변화가 없다 그랬죠. 이때에는 계속 24mm, 아니, 24mm e q u i v a 죠이 값이 이제 유지가 되는데, 그 비탄산 완충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호흡선 산증이 나타났다. 호흡선 산증이면 호흡이 뭔가 잘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잘안 되고 그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될 때입니다. 이때 당연히 산인, 탄산의 농도가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되면 그에 비례해서 탄산의 산산도 같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산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염기에 있어서는 산증이면은 탄산이 이제 많은 상태인 거죠. 즉이 분모가 많은 상태가 될 겁니다. 이때 그 비탄산 완충계가 이 탄산으로부터 수소 이온을 하나를 이제 뺏어 가게 돼요. 이 탄산이 많아지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죠? 중탄산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탄산 이 증가가 되는데, 그럼 이 탄산으로부터 비탄산 완충계가 수소이온을 뺐음으로 인해서 중탄산이온도 많아집니다. 즉, 이 농도, 어, 2 4 m 리 퀴밸런트보다 위에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즉, 염기 양도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변화량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7.1 보다는 훨씬 더 적은 변화를, 음, 적게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반면에, 호흡성 알칼리증시 지나치게 과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될 때, 뭐 아, 어,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니까 이 아래쪽이죠. 자, 색깔을, 자, 다른 색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면은 탄산의 농도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이카보네이터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때는 이 비탄산 완충계가 수소 이온을 분리시켜 내보내서 이 중탄산 이온과 결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탄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감소된 탄산은 어느 정도 뭐 올리는 그러니까 좀덜 줄어, 덜 줄어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중탄산 이온을 많이 제거해 준 거죠. 즉, 2 4 m 리 EQ밸런트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많이 제거가 되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탄산 완충계가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어, 이러한 이산화탄소 분압이 변했, 어, 변했을 때 중탄산 이온도 같이 변하게 만들어서, 즉, 지금 이 경우, 이제, 흡산알칼리증에서는 산의 농도가 낮아지고, 또, 어떻게, 바이카보네이터 농도도 낮아지게 되니까, 자,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 결과적으로 산 분자도 나, 작아지고, 염기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분의 염기 이 값의 변화는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탄산 완충계에 추가적으로 비탄산 완충계가 이제 첨가가 되면은 호 이산화탄소 분화에 의한 그러니까 분압이,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산염기의 변화를 이제 완충해 줄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비탄산 완충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